아, 이거를 설명하기가 정해놨기 때문에, 본인이 정했기 때문에 굳이 그 흔들리지 말고 잘 자기 기준 잘 지키면서 하세요. 이거 뭐 주식이라는 게 확률이 100%가 없거든요. 100%가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것만 좀 그거 하세요. 박스권 매매를 할 때는 다음에는 이제 저런 매매를, 이런 그 종목을, 토박스 코리아 종목 같은 걸딱 이제 발견하거나 이제 종목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수익이 나든 뭐 실패를 하든 그거는 크게 중요한 그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요? 저는 딱히 좋아하는 차트 같은 거 없어요. 저는 이제 두 개가 겹쳐지는 자리를 많이 하려지.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주식을 하는 그건 아니고. 저는 토박스 코리아도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게좀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제 위에 있는 걸 하려지. 힘 좋은 것들, 이런 걸 하려죠, 저는. 요런 걸 매매하려지. 요런 거 매매하면 요까지 쉽게 가거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니까. 그리고 차트를 크게 안 보고 단기 매매할 거면 요렇게 보는 거예요, 요렇게. 요 자리 매매 자리였잖아요. 서린 봐요. 랩지가 뭔데요? 아, 랩지노믹스는 여기서 보고 있다가 이 자리에 사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늦은 감이 있죠. 그 물론 매수 자리긴 한데 내일 내가 양봉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새 좀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요거 단기 매매요. 단기 매매 한 2, 3일밖에 안 가요. 2, 3일 보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2, 3일 보고. 지금은 너무 위험도가 높죠. 예를 들어서 절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마이 그거 됐잖아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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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긴 좀 불안하잖아요. 12,000원, 12,100원 한이 자리 정도 되겠네요. 요건 지수하고 다 봐야 되거든요. 저는 요렇게 공략한다고요. 만약에 한다 하면. 요게 왜 요렇게 보냐면, 요걸 보는 이유가, 자, 보세요. 이거 돌파했잖아요. 상 추세가. 그러면 이걸 파동으로도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요거 뚫었을 때, 요렇게 더 올라가가 뚫고, 뭐 이런 그게 또 있긴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박스권이다, 박스보다는 이제 여기서 이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뭐 저항이라서 못 뚫을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다 계산했을 때요 근처까지는 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근처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돌파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이 물려 있는 사람들이 크게 시간에 대한 그게 많이 소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쌍봉이 요렇게 쌍봉을 찍었는데 보세요. 이걸 쌍봉이다 생각하고 위험도가 없어 놓고 뭐 사람들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런 거를 굳이 설명을 해야 돼. 여기 쌍봉이니 뭐니 그러면서 쌍봉을 찍고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물려 있고 지금 많이 안 물렸거든요. 사람들이 추세를 봤을 때 아직 더 돌파한다, 이거 신고가 간다, 이거 역사상 신고가다, 52주 신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 몇 주고 3년 4년 동안 최근 그 뭐지 2016년도부터 52주 신고가니 뭐 신고가니 이슈가 계속 뜬단 말이에요. 이 자리는 계속 이슈가 떴단 말이에요. 신고가 돌파 막 이러면서 맞잖아요. 그랬을 때, 요 빠졌다가 요 반등이 나왔을 때, 요 자리에 물렸는 사람들이 요까지 왔단 말이에요. 요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 박스권이다, 불안하다, 이 생각을 해, 사람들이. 근데 요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요까지는. 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그거 압박을 받고 막 불안해하고 막 이러지만, 요게 다시 여기 싹 올라가면 사람들이 쭉 탄단 말이에요, 여기서.
야, 이거 간다, 이러면서. 그랬을 때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단타 하나 단기로. 불안하거든. 사람들이 엄청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불안한데, 요 정도 딱 올라가면은 한 2만 4천 원까지만 딱 가버리면 쭉또 간단 말이에요. 쭉.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야, 출발. 야, 돌파한다, 돌파한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타고 막 이래. 등락폭이 심하다고, 이 자리가. 위로 쭉 올라가고, 그럼 여기서 깨진다 해갖고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쌍봉이다, 다 손절 때리라 하면서 한 번에 확 손절 안 때린단 말이에요. 20% 30%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또, 뭐, 이평이니 이러면서 이평 매매다,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다, 실적을 발표, 이러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춤주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좀 빠졌다가, 요좀 빠졌어. 그럼 2만원짜리까지 내려오구나, 이래 돼. 2만원까지 내려와. 그러면 나는, 아, 손절해야 되겠구나. 손절을 최소 줄여갖고 손절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2만원짜리 했어. 야, 이거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면서 이걸, 변동을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샀는 가격 비슷하게 온단 말이야. 그건 마이너스 그 다음날이나 보고, 아, 빠졌을 때, 아, 난 손절해야 되겠다. 그 다음날 보고. 그랬을 때, 5%, 10% 손절하는 게 아니라 조금 올라오면 손절한단 말이야. 그러면 손절, 마이너스 한 1, 2% 정도에 손절한단 말이야. 여기서 실패하면은 수익 나면은 5%는 그냥 수익 나고, 실패했을 때, 손절했을 때 시간, 준단 말이에요. 손절을 최소화 줄이면서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걸 계산했을 때 저는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은 그 자리가 요 자리란 말이에요. 요 자리. 그러니까 어제 보고 하는 거나 은봉이 세개 떴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째 때 양봉 뜨면은 요날 양봉 하나 더 나오면은 요그 다음날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근데 지금은 은봉에 멈춰갖고 이래됐기 때문에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주춤주춤 할 거거든. 주춤주춤 하거나 아니면 내일이라도 다음 주에 조금만 들어주면 사람들이 간다, 이라고 쭉 달라붙는 자리가 이런 자리라고요. 이 개미들이 심리 자리가. 그래, 물어보길래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고 저게 이제 기간이 짧다는 거요. 저거보다 더 짧은 게 뭐다? 요렇게 돌파해서 와 들어서는 순간, 그때 들어갔던 거 발만 살짝 담그고 나오는 거지. 그게 스캘핑이고. 발만 살짝 담그고 나오. 발만 살살 담그는 거 아니에요? 주식이. 그 발만 살살 담그기 시작하면은 3일도 못 기다린다고요. 3, 4일 기다리는 것도 짜증난다고. 5분 만에 발만 살짝 담그면 나오는데. 2000, 10, 100, 1000, 이만 손절 보고 저도 단타 한번 해보려고. 단타는 그거 다 생각하고 해야 되고, 욕심부리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단타 하면 안 돼요. 그 단타가 한번 수익 나면 그거 독약돼요. 그렇죠. 물려도, 그러니까 물리는 거예요. 단타는 뭐가, 손절도, 자기가 말했잖아요. 아까 그 주식할 때, 아까 문근영님이 뭐 물어봤었지, 종목. 토박스 코리아. 토박스 코리아도 물어봤을 때 그걸 했잖아요. 수익은 얼마라 했는데 손절은 얼마라고 정확히 안 적어놨잖아요. 안, 판단을 안 했잖아요. 내가 손절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등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등락폭이 5% 10%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걸 정확하게 잘 지켜야 돼요. 그런 심리적인 그게 억수로 강하단 말이에요. 저게 단타가. 단기 매매 단타가. 5%딱 수익 났는데 그 변동 떠봐요. 얼마 속설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야, 지금이 고점이 항상 고점에 팔라 하거든. 고점, 아, 이건 7% 가겠다. 그럼 4%에 팔아야지. 3, 4% 팔아야지. 7% 간다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여기가 프로테이지가 높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딱 붙으면, 남들이 살때 내가 팔아야지. 무슨 말인지, 와, 야, 이거 간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욱살때 판단 말이에요. 근데 팔고 났을 때쑥더 올라가지. 한 2, 3% 그냥 올라가지. 팔고 나면. 왜? 사람들이 우욱 달라들 때 내가 팔았으니까. 사람들이 우 샀을 때 내가 팔았는 걸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야, 더 올라가기, 더 올라가기. 이래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타는. 내가 정해놓은 목표 수익이 딱 나면 팔았어. 근데 더 올라갔어.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한줄 알아? 아, 내좀더 들고 있을 거야. 이더 가겠네, 더 가겠네. 팔았는데 또더 간다니까. 내가 팔았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타가 위험하고, 단타가 그게 옥수 주, 그, 차트 보고 뭐다 하고 이다할줄 아는 사람도 단타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타를 사람들이 초보자가 손실 내면 단타를 들어오거든요.
손실을 내면 자꾸 매수 기간을 줄여요. 그러고 단타를 친단 말이에요. 단기 매매하려 그런단 말이에요. 손실 중장기가 수익 내기가 훨씬 편한데, 단타를 들어온단 말이에요. 중장기에서 수익 냈잖아요. 아, 네, 이제 중장기에 수익 잘랐으니까 좀 기간도 좀 줄이자. 그러면서 단타 들어온 사람도 있고, 손실을 내서 단타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둘다 손실 날 확률이 높죠. 단타를 길게 하다 보면. 그 중장기에서 수익 잘 내는 사람이 단타로 들어온다는 거는 내가 주식 좀 아니까 이제 단타에서 수익 많이 내야지 욕심이 있다는 거죠. 손실 내는 사람들은 빨리 복구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 둘다 욕심을 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 단타 치다가는 중장기로 잘못 넘어간다고요. 그 원래 자기가 중장기 하는 사람인데 중장기가 너무 지루하니까 재미삼아 그냥 단타 한번 더 가보자. 아, 그 단타는 뭐내돈 꼬른다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자 재밌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랑 아 이제 난 단타를 쳐야 돼 수익을 내야 돼뭐 이런 거랑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런 심 그거랑 그렇죠 단타는 그러니까 단타 쳐가지고 사람들이 항상 그러잖아 물렸다 그러잖아요 단타가 물리는 게 어디 있어요 단타 칠 때는 손절가 정해놓고 쳐야 되는데 오늘 단타 쳐가 손실 봤다 해야지. 물렸습니다. 물리는 게 어딨어요? 중장기 하는 사람이 물리는 게 어딨어요? 계속 매수하는데. 안 그래요? 물렸다가 왜 나오냐고요? 자기가 생각했는 자리가 딱 손실을 아니 이 정도 손실 봤을 때난 손절을 해야 되겠다. 나 이러면 더 이상 이 종목 손실하고 다시 매매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그럼 자기가 딱 했는데 손실 딱 봤을 때, 아, 이건 손실이다. 매도해야 되겠다. 그럼 매도해야지. 근데 사람들이 물려갖고 맨날 물어보잖아. 그럼 물리는 게 어딨노? 수행할 수 있는 놈들 단타라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보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 수행에서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단타 실패했을 때는 스윙으로 전환한다. 그랬을 때 스윙했을 때도 손실 이 정도 자리까지 무너지면 나는 손절하겠다. 스윙까지 다 계산해놔야지.